안녕하세요. 오늘은 열무 얼갈이 물김치를 준비했어요. 두리 합해서 800g이에요. 밑동을 이렇게 뚝 빼가지고, 그래서 이 끝은 좀 이렇게 좀 날려주면서,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열무는 여기 뿌리가 달려있으면, 이렇게 뿌리를 자근자근 이렇게, 흙을 좀 털어줘서요. 뿌리까지 같이 담아야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이것도 끝도 조금 날려주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소금 이렇게 한 주먹 정도로 해가지고 좀 간해주세요. 꽁꽁 눌러 놓으세요. 그 중간에 한 번은 이렇게 꼭 뒤집어 주셔야 돼요. 믹서기에 갈 양념을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밥 크게 떠서 세 수저를 미리 이렇게 물에다 좀 불려 놨어요. 그래야만이 믹서기에 갈때 밥알이 살아있지 않고 잘 갈리거든요. 네, 물김치를 담을 때 저는 이렇게 1리터의 물을 준비했어요. 이 물로 여기다 조금 더 부어서 이제 믹서기에서 잘 갈리라고. 그리고 마늘도 10알 넣고 생강 5g도 같이 넣어주고 홍고추 3개도 같이 이렇게 가게 놔두고 청양고추 2개 다 같이 갈아주고요. 새우젓 한 수저도 넣어주고 이 까나리 액젓 한 수저도 넣어주고 새우젓은 뚝 떠서 한 수저예요. 그리고 매실원액은 3 수저예요. 그리고 양파도 반개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믹서기에 갈아주기만 하면 돼요. 간하고 나서 이거 열무 헹굴 때에는 물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짜잔하니 해서 이제 소금물만 이렇게 흔들어 준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부어서 건져내세요. 도마 될 필요 없이 파도 이렇게 그냥 뚝뚝 그냥 이렇게 썰어줘요. 가위로. 갈아놓은 양념을 부어주고요. 믹서기에다가요, 1리터에 물을 붓고 이렇게 헹궈서 이렇게 부어주고요. 깨도 좀 넣어줘서, 이제 골고루 양념만 이렇게 묻혀주면 돼요. 간을 보셔가지고 싱거우면 소금 반쪽 조금만 넣어주세요. 아마 삼삼하게 드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될것 같은데 제가 간을 보니까 살짝 싱거운 듯해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놔두면 알아서 다 간이 마저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자 맛있게 잘 됐네요. 자, 이렇게 열무 얼갈이 물김치를 이렇게 뚝딱 만들었어요. 이 김치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운동하는데 아주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AC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가 아주 탄력이 생긴다네요. 아주 고마운 김치죠. 그래서 함께 만들어 드셔서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 저녁 피부가 탱글탱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